오랜만에 이렇게 데리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여차하면 사장님 문 밖에 나서 말이야. 너무나 황당하지만 어이가 없을 정도고요. 자기 처지도 모르고. 사실 이 집회가 어떤 사람들이 또 참여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고 이 파견 노동자가 또 좋은 점은 항상 그렇지만 뭐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도 이제는 조금이라도 이렇게 저 한 사람 그냥 촛불 하나 들고 있는 거지만 이거라도 뭐 이런 거 해야 필요 앞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게 국민들이 아 이명박이 대통령 되면 잘 살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시민 생관들이 국민 생관이 아주 그 지지해서 찍었던 친구들이 더 못 살겠다고 그러고 잘못됐다고들 그러고 하나같이 다들 그 마땅치 않게도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뭐 어느 분이 하나 뭐 다 거기서 보겠지만 그래도 국민을 위해서 조금 주민들을 위해서 좀 협조해 줬으면 좋겠어요. 노력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입학을 했을 때 그 이명박 정부가 시작할 때였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입학하자마자 봤던 게 그 5월 달에 여기 맨날 나와서 방금 촛불을 들고 일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등록금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가 입학했을 때 350만 원이 좀 넘었는데 동결을 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는 등록금 문제 때문에 지금 이번 학기에 휴학을 했거든요. 돈을 마련을 하지 못해서. 근데 이명박 정부가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 공약으로 방학노래 운동을 하는 합창모임을 하겠다는 입니다. 경제 살리겠다 이런 이야기도 다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그런데 또 이명박 정부는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이 정권이 기만하고 있는 처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서 저희가 부를 노래는 3년이 됐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 나라의 일부는 희망의 손길로 살아가는 남았다는 것이 너무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노래하고 살아야 될지 많이 걱정이 되고요. 어느 민족 누구기나 하는 찬송가를 부르려고 합니다. 이 땅에 참과 거짓이 어디 있는지 저희가 노래로서 부르려고 합니다. 두 곡을 연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힘든 생각은 진짜 화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성꿈을 네. 통해서 우리가 하려는 청년단체에서 대한 꿈을 하는데, 함께 꾸어갑시다. 청년 실업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면 앞장서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 300만개를 만들겠다는 공약으로 당선이 되놓고는 실제 청년들은 취업자수나 계속 고용률은 줄어들고 실업자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실제 서민들을 위한 공약은 하나도 지키지 않고 부자들을 위한 정책만으로 일관해 온 게 3년이기 때문에 남은 2년 전 더 채워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하루라도 빨리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오늘로서 지금 2008년 2월 25일, 2009년 25일, 2010년 25일, 2011년 25일 3년째입니다. 근데 그때 대선 공약도 일단 비정규직 경제를 살리겠다는 그런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공약으로 당선이 됐지만 지금 민생은 파탄이 났고 물가는 오르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 국민이 하지 말라는 4대강 또 지금 구제역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정말 생명이 생매몰 당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하여 집수수 또 많은 그 우리 먹는 식수가 오염되고 또 곧 비가 온다 그럽니다. 자,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있습니까?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찍은 많은 국민들이 뭔가 조금 느끼고 좀 새로워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셨는데 저가 사는 고향이 워낙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쪽이긴 했는데 반값 등록금이라 해가지고 제가 엄마 아빠한테 꼭 찍어야 된다고 우리 대학도 무조건해서 꼭 찍으라고 해서 가정을 찍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학에 갔는데 정작 변하는 거 아무것도 우리는 정말 더 이상 탄압은 더 심해지고 민생은 파탄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위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점점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점점 이명박 정부에 대한 믿음도 잃어가고 하면서 불신도 쌓이고 지금은 이명박 정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3년 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금 우리도 지금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명대 동경 봉화에서 한 시민으로 농사를 지으시면서 농민들과 함께 진짜 정신을 지역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하나. 더 이상 못하겠다. 말 잘했습니다. 네, 이 의원에서는 말뿐만이 2012년 국민과 함께 가슴으로 야권의 모든 반한나라당 세력들이 힘을 모아서 투표로 가장 그러니까 이명박을 보면서 가장 많이 화가 나는 건 진짜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